날씨가 너무 좋다. 뭐 하세요? 오늘 산에 가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에 넣을 햄이요. 맛있겠지? 네, 뿌듯하다. 맛은 장담 못해. 샌드위치 완성. 자, 이제 메이크업할 준비를 합니다. 화장 시작합니다요. 화장도 끝. 스프레이 의상만 잘안 구겨지게 넣고. 아, 코스프레 옷! 시끄러워질 뻔했어. 이거 얼마나 이걸 열심히 만들었는데. 갈게. 안녕. 안녕. 가요. 늦었어. Yes, we have a good time. Nice to meet yo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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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good day. Thank you very Thank you. much. 안녕. Hello. 아유, 안 돼. 안녕, 갈게. 요거 다 됐어. 그치? Yes. 어? The little cup is there. 아니. When did he get in?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잘 가. 안녕. We're 방금 고양이가, 고양이가 같이 가려고 탔어. 진짜 갑니다. 여기 1시간 2분 나오네. 여유 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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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저희 지금 풍철님을 만나러 가요. 우리를 스위스에 오게 해준 장본인. 방아쇠를 당겨준 장본인. 노홍철님 게스트하우스가 오픈을 했어요. 사람을 모집하는데 3,000명이 모였대. 누가 된 거야? 아예 진심 어린 편지가 홍철님의 마음 움직인 거야. 20몇 년째 코스프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와. 스위스 이번에 노홍철 게스트하우스에 당첨이 되면 가서 코스프레를 하겠습니다. 오. 라고 해서 글레시어 3000? 거기를 가시는데 동행을 하게 됐어요. 오늘 홍철님과 글레시어 3000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글레시어 3000으로 가는 길. 여기서는 운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홍철님 만나러 가는 중이니까, 이게 위험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운전면허 따고 지금 첫 운전을 오늘 같은 중요한 날이 있는 아침에 하고 싶지 않아. 돌아갈 때 한번 해볼게. 그때는 사고 나도 괜찮아. 그건 아니지만. 와, 멍 뚫렸어, 길이. 그래, 이런 데서 해볼 수 있어. 직진. 아무튼 계속 갑니다. 가자. 이게 싫어요? 진짜? 이게 와, CG 같아.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저렇게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할머니 너무 멋있어 보인다. 거의 다 도착해 가요. 아, 너무 좋아. 오길 잘했다, 진짜. 오, 오빠 조심. 잘한다, 운전 잘한다. 너무 무서워. 날씨 다 좋은데 길이 너무 무서워. 와, 이거 무섭잖아. 봐봐, 저런 거 빌런. 오토바이. 조용히 좀 해. 생각하고 있어. 진짜 나 여기서는 운전 못하겠다. 오빠 이니셜 D 잘했어? 잘 못했어? 이제 거의 다 왔다. 와, 살았다. 왔습니다. 여기는 글레이셔 3000이 아니라 거기 올라가는 케이블카 타는 데 왔어요. 도착! 케이블카. 에?
뭐야 저기. 저기로 가서 또 한 번 더 가는데? 이렇게 간 다음에 그다음 한 번 더? 일단 뭐 잘 모르니까 홍철님 잘 따라가자. 홍철님을 좀 이따 만나요. 너무 기대된다. 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홍철님이 올라가서 코스프레 찍는 거 어떠냐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의상을 챙겨가기로 했어요. 챙기자. 오. 오, 됐다. 와, 갑시다. 와. 이거 가져가서 코스프레 찍을 거예요. 여기서 코스프레 찍을 거야. 잘 찍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진주기네? 언디 사인. 오, 글래시아 삼촌에 왔습니다. 오, oh, thank you. You're welcome. 와, 와, 야, 여기 너무, 와, 야, 산책 너무 좋겠다. 와, 와. 어떡해. 와, 여러분, 왔어요, 왔어요. 진짜 이뻐. 와. 뿡뿡덩. 야, 너무 좋아. 절로. 시스 산 꼭대기 와가지고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와, 내가 이 세상 최고 덕후다. 저기 지금 여기를 우리가 건너가 너무 무서워. 와, 와, 내가 코스프레 하고 여기 오다니 미쳤다. 아, 나 미친 사람이다. 이걸 다시 어떻게 가지? 네. 잘했죠, 잘했죠, 잘했죠. 잘했지. 무서워. 알프스야. 아, 육지다, 육지다, 육지. 웃지 마, 웃지 마. 무슨 무기 영화를 들으셨는데. 아니. Yes, she's okay. I'm now okay. 괜찮아요? 너무 안 괜찮아요. 이게 평소에는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 서로 아. 서로 해줘요. 오, 감사합니다. 괜찮. 제가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홍철님이 제 머리 만져주셨어.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쵸?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드론, 드론! 이건 홍철님 거예요? 아니요, 저 분위기 그, 찍어주신 거예요. 아, 아까 올리. 뷰티풀.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uper. Okay, foc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have the food. If you put this in, spiral kits. Your name? Bess. Bess. Thank you. Good luck. Thank you. 베스 아저씨랑 사진 찍었어요. 와이프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사진 같이 잘 찍었습니다. Yeah, cool. Thank you.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뛰면서 갈 수가 있지? 먼저 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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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빠 먼저 가지 마. 괜찮아, 괜찮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 안 돼. 여기서? 여기서요? 멀리서. 잠깐 쉬는 중이에요. 너무 힘들다. You good? Yes. Okay. Open. 카메라. 아니 잠깐만, 이거 이런 거였어? 네.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저는 저기 보면은 곤돌라를 탔습니다. 이거 이러고 타게 될 줄 몰랐는데. 신발은 일단 갈아신는 게 신의 한 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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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거 저절로 된 거야? 아니 이거 미친 사람 하나 이거 왜? 와 여기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날 이상한 미친 사람으로 볼 거야. 아! 와! 와 7월의 눈밭이야. 와, 오늘 홍철님 저기 오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내 가방을 들어주고 계셔. 그러니까. 아, 진짜 내 짐 때문에, 코스프레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프레 사진 찍었어요. 와, 진짜 내가 여기서 코스프레 사진 찍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우와. 아, 이제 리프트 타요. 오케이, 바이. 바이. 무서워. 안 내려오면 진짜 무섭겠다. 무서워, 무서워. 빨리 내려주세요. 왜 안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이것도 재밌네. 죽여버릴 거야. 아, 맞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거 하나 없다. 홍철님이 여기에 한 사람당 85프람? 엄청 비싼 비용인데 그거를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림배. 이제 곧 내립니다.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갔다 올게요. 케이블카가 지금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빨리 가야 해. 어떤 거?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 가자 많이 알파도스 가는 부분에 500. 야. 쉐리프, 쉐리프. Just half a minute on TikTok. 500K on TikTok.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인기는 사람. 아, where are you from? 레바논인 것 같은데. 레바논? Come here to have break from the queue. Yeah. Someone YouTube now. How much time did it take? Let's go. 그 좋은 친구들을 여기 케이블카에서 만났어요.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가수 아벤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You're very so cute. 이제 농철님 숙소로 갑니다. 오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정말 편하게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갑니다. 그냥 무작정. 네, 브리엔치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델보덴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몰라. 일단 가자. 가면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가자. 잠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호숫가 옆에 되게 조그만 마을이다. 여기구나. 아. 와, 뭐야. 호수가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일단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이건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는 저녁 12시에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호텔 거의 60만원짜리 숙소인데 지금 12시에 체크인하면 어떡해.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은 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즐겁게 식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체크인 플리즈.
호텔 아델부덴에 지금 도착을 했고 지금 시각은 새벽 1시가 거의 다 돼갑니다. 내일 수영복 촬영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일단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어떤 뷰일지 지금은 못 보여드리고 내일을 기대해주세요. 안녕.